지금 앞에 차가 가고요. 그 앞에 또 차가 가네요. 이 제한속도 얼마인 거예요? 제한속도는 중요합니다. 제한속도. 제한속도가 없네. 제한속도가 없어요. 제한속도는 중요한데 표시가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트럭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영상부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 앞에 트럭이 들어와서 쭉갈줄 알았는데 트럭이 아마 멈췄나 보죠? 그러니까 블박사박. 아마 트럭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버스가 오니까 멈춘 것 같아요. 이 차는 앞차가 갈줄 알고 계속 갈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 가니까 멈췄고 블박차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그냥 꽝. 저 트럭이 서 있는 것 같네요. 앞차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앞차도 트럭이 들어올 때 트럭이 들어올 때, 야, 저저 왜 이렇게 왜 그게 들어와? 그러면서 트럭의 안전거리 미리 좀 벌려줬더라면, 그래서 브레이크도 계속 좀 잡으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거리를 벌려주려 했더라면, 그럼 블박차도 미리 조심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다가 급제동하면 블박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블박차 잘못이지만, 그러나 앞차에도 일부 잘못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 그게 그렇게 인정을 거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럴 때 앞차가 미리 간격을 좀 벌렸더라면, 미리 좀,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면, 그럼 뒤차에 대해서 예고편이 될 테니까,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앞에 트럭은 비접촉이고요. 예. 앞에 트럭은 비접촉이니까, 아니, 내가 여유 있게 깜빡 켜고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또저 차로 하나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와서 내가 못 들어왔는데, 내가 뭔 잘못이야? 트럭 그렇게 주장할 거고요. 그럼, 요 차는, 난 트럭이 멈춰서 내가 멈춘 거다. 나도 잘못 없다고 그러고요. 블박차 과연 100%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야 옳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요차와 블박차 둘만 놓고 볼 때요. 블박차 100% 잘못이다. 급제동한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급제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저 차가 요즘 앞에, 아이고. 저 트럭이 들어올 때부터요. 저 앞에 영상, 트럭이 들어올 때부터 봤어야 되는데. 한 10초 전부터 영상이. 자, 저렇게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잡았어요. 트럭이 들어오니까 이제 앞차가 브레이크를 푸네요. 풀고. 가다가 예. 아니,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앞차 급제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블박차 100% 잘못입니까?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트럭 빼고요. 예, 트럭 빼고, 요 앞차와의 관계에서 투표 시작. 네, 이유 있는 급제동이면 괜찮다고요? 구루비님은 이유 있는 급제동이면 괜찮다? 아니, 이유 있는 급제동이 아니죠. 안전거리 유지 더 벌렸어야죠. 과연 그게 이유 있는 급제동이냐? 옆에서 같이 팍 뚫은 게 아니라 앞에서 천천히 가면 브레이크 잡아서 거리를 벌리려고 해야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이유 있는 급제동이겠느냐?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게 72%, 28%는 아니야, 아니야. 가다가 트럭이 멈췄기 때문에 급제동한 거니까 이유 있는 급제동이야. 과연 저게 이유 있는 급제동일까요? 이럴 때 블박차 보험상 앞차 보험 사상으로 소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판결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